맨날 불러내. 바빠 죽겠는데. 야, 너 여자친구한테 차이고 이거 피부 푸석푸석한 거 봐. 이거 어떡하냐 너 얼굴. 뭔 소리 하는 거야. 야, 너도 헤어졌잖아. 님 잘 만나다가 갑자기 왜 헤어졌냐? 들어봐, 내가 지난주에 여자친구한테 1박 2일로 여행을 가자 그랬어. 어, 은큼해. 야, 그러면 당연히 차이지만. 갔어. 아, 갔어? 어, 가서 분위기 좋게 와인을 한 잔 딱 마시고 키스를 이렇게 딱 했지. 어, 야, 야, 그래가지고 헤어졌어. 아, 왜? 걔가 키스를 너무 잘해. 그래서 헤어졌다고? 모두가 키스 구단이었어, 키스 구단. 프로의 향기가 느껴지더라. 진짜 한심하다 너도 진짜. 아. 야, 근데 내가 걔한테 배운다는 자세로 다시 만나자고 해볼까? 야, 너를 싫다고 헤어진 애가 다시 만나겠냐? 그럼 어떡하냐? 질투심 유발 작전을 통해서 먼저 연락이 오게 해야지. 어이구. 야, 저기 형 프로필 사진 봐봐. 네 SNS? 그래. 어? 야, 이거 네 어깨에 손 올리고 있는 거 이거 뭐야 이거? 아, 뭐 그냥 아는 애 있어. 아니 그야 빨간 메뉴 그 여잔데 이거 뭐야? 아우 뭐 맨날 나 따라다니는 애 있어. 너 따라다니는 애가 있어? 아, 아 이거 서태원 성공 했네 이거. 이렇게 하고 찍었냐? 어. 맨날 따라다녀. 잘 어울린다. 행복해라. 고맙다. 행복하자. 짜증나. 아, 나 여자친구랑 헤어지려고. 아, 왜, 왜? 아, 여자친구랑 집에서 맥주 마시면서 영화 보기로 했어. 그래서 각자 1,800원씩 내서 맥주 두 병을 사서 영화를 재밌게 봤지. 영화가 끝난 다음에 걔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쓰레기를 버려주겠다는 거야. 헤어져야겠지. 어? 어, 쓰레기까지 버려주는데 왜 헤어져? 빈병값 두 개에서 260원. 어? 한 병의 소유권은 걔한테 있다고 쳐. 그럼 인간적으로 130원을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와. 인간이라면? 아, 잠깐만. 갑자기 생각났는데 너무 소름 끼친다. 걔는 영화는 안 보고 계속 빈병만 쳐다보고 있었어. 논리가 없지. 계획적이었다라는 거지. 우발적이었다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 왜? 그렇게 큰 돈 앞에서 안 무너질 인간은 없으니까. 걔는 병을 가져가고 나에게 마음의 병을 남겼어. 와,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작물의 비였다니. 작물의 비는 뭐야? 아니야, 안 맞지. 아, 안 되겠다. 나 가야겠다. 야, 어디 가? 130원을 받든지 헤어지든지 단판을 지어야지. 아, 작물의 비. 성공해라. 아니, 어떻게. 와. 어이구, 못났다, 못났어. 그 남자들이 헤어져놓고 헤어진 여자 보라고 사진이나 올리고, 으이그. 아, 뭐 아저씨는 그런 적 없어요. 없어, 없어! 난 헤어졌으면 딱 끝이야. 난 헤어진 여자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참. 아니, 근데 볼 때마다 느끼는데 참 잘생겼어. 아, 저요? 아, 저요? 아, 있죠. 거봐, 나래. 나래야! 난 왜 아직도 네 사진을 훔쳐보니? 너도 내 사진 보고 있니? 근데 왜 좋아요는 안 누르니? 나래야! 아, 성격 때문에 헤어졌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야, 어떻게 됐어? 아니, 돈 받으려고 집을 찾아갔지. 근데 걔네 부모님을 우연히 만났네. 내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너 같은 놈 처음 본다면서 1,000원을 주는 거야. 다시는 우리 딸 만나지 말라고. 이거 드라마에서 보던 재벌가의 횡포 아니냐? 재벌가의 횡포? 우와, 네가 진짜 상남자다.